안녕하세요. 베란다 놀이터예요. 이렇게 입꽂이를 해가지고 한쪽에다 이렇게 몰아놨더니 이 아이들이 이렇게 햇빛을 못 봐가지고 이렇게 콩나물처럼 실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. 얘가 퍼질까요? 요즘 햇빛이 좀 밝은 데다 내놓기는 했는데 잘 모르겠네요. 제가 첫 작품인데 입꽂이로는. 이 아이는요, 뷰티 에보니인데요. 제가 어버이날 이 아이 뜻밖의 선물을 받았답니다.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멋있고 좋은 아이가 선물로 들어왔어요. 여기 이 아이는 뭔가 베이비 핑거예요. 이 아이가 세 포트에 5,000원짜리 고아이예요. 너무 이쁘죠? 수영도 너무 멋있고. 이렇게 이쁘게 잘 자라주고 있답니다. 아이고, 여기 빵빠레가 얼굴을 내밀고 나도 찍어줘요 하고 있네요. 여기 유아이는 지금 지인에게 드리려고 이렇게 합식해서 심어놓은 아이예요. 아, 오늘 좀 갖다 줘야 될것 같아요. 여기 유아이는 인천에서 사온 샴페인이랍니다. 제가 이렇게 피 멍든 아이가 없는데, 이피 멍든 아이 얘 데려다 놨더니, 어머, 얘도 또 이렇게 신비하고 너무 이쁜 거예요. 저희 집에 없어서 또 하나 데리고 왔답니다. 샴페인. 그 옆에 붙어 있는 아기 분갈이 하면서 떨어지길래 제가 따로 이렇게 심어줬습니다. 이 옆에 핑크 멀러도 같이 데리고 왔어요. 이 아이는 독일 샴페인인데 데려다 놓은 지좀된 아이예요, 얘는. 한인에서 데리고 온 아이거든요. 근데 분갈이는 좀 늦게 해줬답니다. 여기 이 아이는 원종 코로나타라고 하는데요. 제가 볼 때는요, 치와와라는 아이하고 비슷하더라고요. 그래서 한참 헷갈렸어요. 이 아이하고 치와와하고. 이 아이는 이름이 노블이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노블이 맞는지 모르겠네요. 근데 입장에 이렇게 장미꽃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애가 너무 이쁜 거예요. 이름 좀 틀리면 알려주세요. 여기는 하울야라고 우리 딸이 입장이 투명한 빛이라고 이쁘다고 그래서 데리고 온 아이예요. 이렇게 심어봤고요. 저쪽 양쪽 끝에는 이렇게 또 다른 아이를 심어놔 봤답니다. 저 아이는 멕시코 플래신지고 요 아이는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. 이름 좀 아시는 분 올려주세요. 여기는 펜댄스요. 펜댄스를 금천에서 이렇게 꽃이 달려서 너무 신기해서 데리고 왔어요. 근데 이렇게 꽃이 폈네요. 이렇게 달려있는 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. 근데 우리 집에도 이렇게 꽃이 이렇게 맺혔답니다. 우리 집에 건이 국민이라 안 맺힐 줄 알고 얘가 신기해서 데리고 왔는데 얘도 이렇게 맺혔어요. 이쪽도 맺히고요. 한몇개 달려 있네요. 아유, 이런 거 보면 너무 이뻐요. 뭐 기르는 재미죠, 그게. 얘는 이름이 초콜릿인가 잘 모르겠네요. 초콜릿인 것 같기도 하고 다육이는 좀 커봐야 알겠더라고요. 이 아이도 화제예요. 금촌에서 사온 아이랍니다. 군생이라 제가 저렇게 심어놨습니다. 이 아이 보령에서 데리고 온 마리드 금이에요. 포수가 장난 아니랍니다. 너무 멋있어요.
여기 옆에 아이는 같이 데리고 온 릴리 패드랍니다. 주황색 물든 게 그때 너무 이쁘더라고요. 그래서 또이 아이도 데리고 왔어요. 근데 잘 자라주고 있네요. 이 아이는 샤프 때 그때 제가 많이 망설이다가 데리고 온 아이예요. 근데 옆에 자구가 저쪽에 자구 달린 아이를 데리고 왔거든요. 이렇게 자구가 달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, 어머,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분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어머, 꽤나 자랐어요. 처음에는 그냥 뭐 바늘구멍만하게 빨갛게 뭐가 찍힌 것 같길래 이게 뭐지? 그랬더니 어머, 제가 저렇게 자라 나오는 거예요. 근데 쑥쑥 자라네요. 저렇게 이쁘게 자라고 있답니다. 이 아이는 이름을 모르신다 해서 그냥 데리고 온 아이예요. 저도 몰라서 그냥 심어놨습니다. 기르다 보면 이제 제가 농장을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은 모르는 아이 이름도 알겠더라고요.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아이 이름도 알것 같아요. 이 아이도 모르는 아이예요, 이름을. 여기 옆에 이 아이는 그때 같이 온 아기인데요. 이름을 모르신다 그래서 그냥 데리고 온 아기랍니다. 이 아이는 다육창고에서 데리고 온 파비안. 근데 이끝이 뾰족뾰족한 게 이쁘더라고요. 집에 데리고 와서 너무 이뻐요. 이렇게 분갈이를 해줬습니다. 이 아이는 크림티라고 너무 이쁜 거예요. 투명한 빛이 약간 돌면서 분을 입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쁜지 몰라요. 다육이들은 진짜 왜 이렇게 이뻐요? 진짜 꽃보다 이쁘다더니 진짜 예쁘네요. 이렇게 크림티도 데리고 왔답니다. 그날 이렇게 요건 뭔지 모르시죠? 낙엽 선인장이래요. 유아이도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. 가장자리로 꽃이, 요 가장자리로 꽃이 조망조망조망조망 요렇게, 요렇게 달린대요. 여기, 요 아이는 큐빅이라고 데리고 온 아이인데 너무 이뻐요. 아우, 저는 이쁘다 소리뿐이 못해요. 다육이 왜 이렇게 다 이쁜지 모르겠어요. 하나하나 다 개성 있게 그렇게 이뻐요. 이 아이는 방울복랑 금인데요. 제가 이 아이를 먼저 가서 보고 왔는데 계속 눈에 밟히는 거예요, 이 아이가. 그래가지고 거기 다육창고를 이어 먼 데서 거기까지 또 갔답니다. 거기 갔는데 먼 데서 오셨다고 사장님 너무 반가워하시더라고요. 잘 자라주기를 기대합니다. 사장님 하나 이쁜 걸로 골라주세요 했더니 이렇게 자구가 달린 아이를 골라주셨답니다. 이쪽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답니다. 너무 이쁘죠? 이렇게 애기들 나오는 거 보면 너무 이뻐. 왜 이렇게 이뻐요? 나만 이쁜 건가? 너무 이뻐요. 이렇게 아우 예쁘게 잘 자라줬으면 좋겠어요. 이거 자구가 이렇게 있어서 이게 자라면은 균형이 딱 수영이 맞겠더라고요. 사장님이 너무 좋은 걸 골라주셨어요. 이 아이들 다 5월 9일 날 다육 창고에서 데리고 온 아이랍니다. 이렇게
예쁘죠? 요렇게 데리고 왔어요. 저한테 왔으니 이 아이들이 오래오래 잘 자라주기를 기대한답니다. 요렇게 우리 아가들 모아놓고 찍어봤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